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일 BF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해보네요.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더 스케일 키워가지고 네, 또 이렇게 좋은데 왔습니다. 해외 팬분들을 위해 네, 또 다른 언어를 한번 해볼게요. What up, man? It's your boy Bam Bam, and you know today I'm a birthday boy. So, you know, I think it's a good idea to like do the life like this, and then let's have some fun. So, I hope you guys enjoy, and feel free to do whatever you guys want, and just ask me whatever you guys want. Okay. สวัสดีครับผมแบมแบมนะครับก็วันนี้วันเกิดนะครับผม2 พฤษภาคมนะครับตอนนี้ก็อันยี่สิบห้า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26ที่เกาหลีแล้วก็ยังไงวันนี้ก็เดี๋ยวเรามาสนุกด้วยกันนะครับผมโอเคอาเกสมิดาอิตาลีครับผมโมมันจ๋อในวันนั้นคุณดีอิมิทรวาอิกิเตมุเนเทคเกอร์ครับผมโอเค I'm gonna read some comment right now so let's go okay let's see몇 살이냐고요? 저는 올해 이제 26살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숫자 2에서 벗어나겠어요. 오케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hank you. 생방 막막합. 소리가 좀 작다고 하네요. 오케이. I'll speak louder. Okay? Scary. 뭔가 진짜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I got to start busy. Yeah, I know, right? It's cool. It's fine. 그래서 그 남편이 가서 뭐만 하고 미역국 먹었냐고요? 미역국은 안 먹었고 그 순댓국이랑 그 저거 뭐야? 순두부찌개는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또제 어머님도 생일이거든요. 같은 날에 태어났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 어머님한테도 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파가 너무 넓네. 6명 더 앉을 수 있겠다. 네, 지금 유경은 이제 좀 있으면 네, 뭐 독일 갈 준비하고 있고. 어제 저는 이제 멤버들이랑 생일이 이제 네, 좀 축하받았어요, 멤버들한테. 많은 분들이 아마 SNS 통해서 봤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매년 당하죠, 저는 얼굴에 케이크. 약간 어제 설좀 풀어달라고요? 얘기해도 되나? 근데 기사 나갔으니까 상관없지 않나? 네, 저희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멤버들이 또 깜짝 네, 그 케이크 들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썬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바로 우리 리더 제 왼수 재범이 형입니다 네, 또 항상 당하는 것 같은데 재범이 형 내년 재범이 형 생일이면 제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Who is the first person who send you a text? First person was my friends Randy, and then the second was Jackson, and then follow up with Mark, and then the rest of member now we have a group chat right so we just talk over there, and then. Besides, it's just like all my friends, 97 friends, and then another group people. So, yeah, it was good. I still didn't reply everyone yet, but I'll try my best to reply, respond everything in before tomorrow. Yeah. 자, 이제 댓글 이 정도 봤으니까요. 이제 또 근황 토크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서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멘션 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네, 뭔지 알죠? 오피스 또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네, 제가 괜히 회사
아, 부심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일단 공원 토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공원 토크는 이번에는 그냥 그 네, 어비스입니다. 공원 토크는 그냥 제가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원래 모르고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다섯 자 맞아요. 다섯 자 토크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거? So 아마 you guys have a subtitle? 자막 있죠? 질문 없나? Okay, alright, it's okay. 아마 you know I'm gonna tell you guys what I'm doing this day and then how I've been the past 2 months. So you know I don't know what's in here because I don't like to see stuff before I'm doing like you know most of my work. So okay, let's all see right now. 그럼 이거 하면 돼요. 뱀이의 반말 다섯 자 토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볼게요. 오늘 생일인데 기분 어때? 라고. How am I feeling my birthday? 다섯 글자. 어렵다. 잠깐만. 오케이. 올해는 좋다. 라는 대답을 하고 싶네요. 일단 올해는 제가 좀 계속 저번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바빴었는데 뭔가 좀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오다가 어제는 뭔가 그래서 생일 실감이 좀안 났었는데 근데 잠깐 자다가 아침 일어나니까 문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은 선물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아직 잊혀지진 않았구나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또, 뭐, 코엑스나, 뭐, 뉴욕 타임스퀘어랑, 뭐, 방콕에서도 그렇고 되게 여러, 뭐, 카페나, 뭐, 또, 건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역시 기대를 안 했어서 그런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좋다. 오케이. 다음 질문 가볼게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아까 얘기했는데. 딱이다. 얼큰 순댓국. 솔직히 어제 끝나고 나서 인정할게요. 저 그냥 어머님도 생일이니까 그 영통으로 저랑 어머님이 이제 한 잔을 좀 했었는데 근데 제 어머님이 아시잖아요. 좀 strong drinker. So 저도 좀 취해가지고 해서 오늘 일어나서 좀 네, 해장을 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얼큰 순댓국. 또집 근처에 매운 단계를 고를 수 있는데 5단계까지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5단계입니다. 다음은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 이미 다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내 친구 랜디. 랜디는 딱 12시 진짜 59분이었는데 12시 땡 되자마자 바로 전화 왔습니다. 영통으로. 그래서 축하하더라고. 네, 역시 주변에 좋은 친구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아이고. 네. 오랜만에 팬들 만나니까 어땠어? 5개 2개 해도 돼요. 일단 하나는 무난한 거. 네. 너무 반가워. 너무 하고 싶네요. 일단 한국 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 라이브 하는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니까 네 그래서 네 뭔가 어색하면서도 네 반가운 그리고 뭔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하나는 너무 미안해라고 하고 싶네요. 일단 뭐 끊임없이 제 사진들이나 SNS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하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부터 태국까지 근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좀 옛날보다 덜한것 같아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Okay. Next one is 생일 축하해. 이건 뭐 질문이에요? 어비스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일단
뭐 제가 지난 두 달을 숨어서 뭐 지내는 건 아니고 많은 해외 팬분들도 만나고 해서 네 그거와 딱히 뭔가 네할 얘기가 없네요. 근데 조만간 우리가 제가 또 무슨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아주 멋있게 준비해 주네요. 작년 아주 약간 깜찍한 느낌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또 기도 제대로 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트위터 해시태그랑 아주 잘 맞네. 해시태그 킹 가보비 데 좋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맛이에요? 초코예요? 역시 센스. 근데 이거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아. 지금 먹으면 이빨 검은색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네,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닝 얄마 내가 스케일 되게 크다라고 하네요. Say hi to Brazil. Oh, what's up, Brazil? 생일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BB. BB, HB. BB, HB. 응? May not take a 고구마 같고. Where we got six last night? Yeah, it was fun. Just chilling, you know, just do some work and stuff like that. 뱀뱀아, 생일 축하해. 서울에 있는 뱀뱀이 학생이 카페에 갔다 왔는지 궁금하다. 어디 있어요? 저 사진은 봤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근데 코엑스는 정말 들릴까 생각 중. 저또 관전이네, 아니면? 서울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완전 골조스가 뭐예요? 골조스 아니야? 욕인가요? 아니에요? 골조스? 내가 어제 멤버들이랑 먹은 케이크 무슨 맛이었어? 먹지는 못했어요. 그냥 얼굴에 바로 날라왔었는데 냄새로는 요거트 냄새였던 것 같은데. You are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to me in this life. Thank you. You are the best thing too. Come on, baby. Okay. 오늘의 TMI. 오늘 TMI요? 오늘의 TMI. 그러게요. 오늘 TMI 뭐였지? 이상한 거 있는데 얘기해주세요. 아침에 아주 상쾌하게 보냈어요. 일어나자마자. 저 아침 그 화장실이 너무 즐기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건강하는 거예요. 아침이랑 자기 전에 볼일 보면 되게 좋대요. 네, 꿀팁. 먹으면 빼야죠, 그냥. 그리고 제 장이 이런 게 아니라 제 장이 그냥 이거예요. 변기 위에 밥 먹어요. Your life lesson till now. Please tell you your life lessons till now. You know, just enjoy what you have. Don't jealous. Don't jealous of other people's stuff, and then just, you know, be happy what you have right, what you have right now. Yeah. 네, 좋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또 네, 공격적으로 그원 토크를 갈게요. 아까는 아니었구나. 네, 공격적으로 그원 토크. 이거는 다섯 글자 아니죠? 이제 제가 에피소드들이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릅니다. 광고 천재 뱀뱀. 아, 입 생로랑. 네, 뷰티. 생로랑 뷰티. 일단 저도 오른쪽 얼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왜 뭔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왼쪽 얼굴인데
네, 제 각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네, 재미합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너무 좋고요. Back to black. 아, 네, 인스타에 올라온 거구나. 네, 흑발 다시 했고요. 흑발 한 이유는 이제 뭐 미국 갈 준비도 했었고 NBA. 네, 그리고 제가 또 뭐야, 뿌리 탈색을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이제. 그래서 오랜만에 흑발 하고 한 조만간 한 1년 정도는 계속 내 두피랑 머리를 좀, 네, 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고 머리 많이 길리고 또 나중에 다시 달려야죠. 다음은 뱀뱀 the second premium life. 이것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패미팅 비하인드는 비하인드 리허설이 진짜 오래 했어요. 리허설이 한 5시간 정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팬분들이랑 또막그다 같이 뭐막 제가 춤 알려주고 같이 춤추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많이 준비하는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아유 같은 경우도 뭐 처음으로 이제 공연장에서 하니까 또 제가 제 시선이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팬미팅 좋았습니다. 바꾼 건 다이나. 아, 이거 할 얘기 진짜 많지. 네, NBA Golden State Warriors. 일단 진짜 올라가기 전에 정말 떨렸고요. 정말 떨리고, 이거 하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된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생일보다 이거 공연 끝나고 연락이 더 많이 왔어요. 그냥 막 어떻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오케이, 모르시면 제가 여기서 아 이거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재수없어 하지 마세요. 네, 밴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엠바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Wheels Up 노래도 작업하면서 재밌었고 녹음했었고, 이제 거기 피처링하는 래퍼분은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긴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넘어가는 그 때였는데, LA에서 다들 저뭐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뭐 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냥 쉬거나 놀지는 않았어요. 되게 두껍구나 좀. 이거 What's in my bag? 이불? 이불요? 이불. 이번에도 미국이랑 태국 같이 다녀왔어요. 이불. 공항에 보면 또 저희 매니저 형님들이 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무거울 것 같아 했는데, 이 가방 안에 진짜 이불밖에 없긴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는 무겁진 않았고, 이해요? 뭔지 알죠? 이불. 이건 아무것도 대체를 할수 없더라고요. 이건 완전 회사 첫 스케줄이었는데. 오케이, 마지막. 끝났네요. 댓글 좀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zoom in. 아, 제발 줌인이라고 하네요. 조금 카메라 조금만 당길까요? 네. 좀더 가까이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Whatever you guys want. Oh, you know, this guy is Mr. Takoyaki. 이건 못 참지. 그쵸, 못 참죠. 이거는 아무도 저를 위해서 자랑 안 하면 제가 직접 자랑해야. 근데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축하 메시지 아주 많이 보내고 있네요. 여기 미스터 타코 나온다. I'm quarantined at home because of COVID-19, so bored. How about listen to my album? 그만 멤버들한테 선물 받을 거 없어?
케이크 폭탄만 받는 거냐고. 네, 아직 없습니다. 지범이 형은 뭘 물어보긴 했는데, 갖고 싶은 거 있냐고 했는데, 저는 또 당연히 멋있게 없어요 라고 해야죠. 그쵸? 마음 같아서는 말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었는데. 네, 막 가슴에 금방 돌아줘.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밌을 것 같네요. 뱀뱀의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거는 재밌을 것 같고, 한 질문 되게 많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먼저 대답하는 걸로 할까? 하나 뽑아볼게요. So this is a balance game, and then I want you guys to choose it for me first, and then let me know in the comment, okay? 첫 번째는, 다리 다친 제비 수발 들기. 다리 다친 제비 고쳐주기. 수발 들기 뭐지? 견강을 해주거나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 아, 그 간호해주는 거? 네. 아. 다친 제비 고쳐주기. 다리 고쳐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So the first one is, if JB got hurt, I want to take care of him, or if JB got hurt, I want to fix him. 제가 어떤 걸로 고를 것 같나요? 한번 볼까요? 아, 새 카페 압구정이요? 알겠습니다. 다들 고쳐주기라고 쓰네요. 근데 맞아요. 다리 다친 제비 고쳐주기. 이거 고치는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고쳐줄 것 같은데. Fix. Oh, yes, you're right. 맞아요. 재범 형. 나중에, 아, 이거 가슴에 나오는 재범 형의 대안설 풀 게 되게 많아요. 저희 멤버.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어, 이거 나오네. 손 키스? 아니면 손 하트? 한 번씩 해주기. 해주면 뭐 해줄 건데? 그래. Okay, you guys choose. Heart or blow a kiss? 1번. 1번. 아, 이거 아직. 아까 질문이구나. Happy birthday, girlfriend team. Okay. Sorry, like on my phone. It's okay. 이거, 아, 저는 솔직히 손 하트죠. 손 키스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민망해요, 이거. 여러분들. 아, 잠깐만요. 어딨지? 감사합니다. 어, 예뻐해 좀, 예뻐해 좀. 뱀으로 1년 살기, 뱀이랑 1년 살기, 독성 있음. 뱀이랑 1년 살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독성 있어도? 그냥 안 만지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있는데. 뱀으로 1년, 어, 뱀으로? 저 산속이나 이런 게 무서워요. 거기 귀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뱀으로 살기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냥, 네, 뱀이랑 살겠습니다. 요즘 이쁜 뱀도 되게 많던데. 하나 더 가볼게요. 눈썹 한쪽만 밀기, 머리 한쪽만 밀기. 어? 누가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눈썹 한쪽 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썹은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머리는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 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네, 제 머리를 좀 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못 듣기, 평생 사랑하든 말 못 하기.
오, 이거 어렵다. 타코야키 형 어떤 거 하실 거예요? 1위. 형 유명해요, 괜찮아요. 1위. 1번. 왜요? 야, 이거 장단점 있는데. 저는 말 못하기로 하겠습니다. 굳이 말로 해야 되나요? 행동으로도 할수 있는데. 오, 좀 멋있었어. 오케이. You look like president. Yes, I am president of obese. 오케이. 뱀뱀 같은 아들 낳기. 뱀뱀 같은 아빠에게 자라기. 같은 거 아닌가? 어? 뱀뱀 같은 아들 낳기. 낳은 아들 있는 거잖아. 나는 뱀뱀 같은 아빠에게 자라기. 뱀뱀 같은 아들 낳으면 그러면 뱀뱀이 키워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뱀뱀 같은 아들을 낳는 거랑 뱀뱀 같은 아빠한테서 키워지는 거. 아, 제 아빠. 아. 이거 잘못 대답하면 좀 탈룰라 되겠는데. 저는 만약에 제 기준이면 뱀뱀 같은 아들 낳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그래도 많이 잘안 뜨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약간 뭔가 저를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뭔가 편할 것 같고 아들도 편하고. 네, 그럼 저 같은 아들 낳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아들 괜찮겠어요? 괜찮을 거 아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탈룰라 아니죠? 괜찮아요. 아들 낳기. 어, 역시 알겠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네요. 에이, 이거는 당연히 바삭 시리얼 아닌가요? 눅눅해지면 우유도 없어져요. 눅눅한 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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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형은요? 오케이. 다음 거 하나 더 가볼게요. 어, 길다. 방귀 뀔때 뱀뱀 방귀 소리 나기. 바지가 풍선처럼 풀었다가 작아지기. 저는 뱀뱀 방귀. 그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귀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좀 빼줘야 몸이, 뭔지 알죠? 건강하고. 다만, 너무,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안 끼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다 끼잖아요. 저도 껴요. 여러분도 끼고. 네. 어제 해놓으래 방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멤버들 옛날 콘서트 할때 항상 무대에서 방귀 끼는 거 아세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막힘 주면 또 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끼는지는 네, 한번 맞춰보시고요. 다음은 뱀뱀이가 스스로 느끼기에 더 뿜 뿜뿜 한 것은? 뿜뿜, 뭘 뿜뿜이? 자랑스러운 거. 아, 자랑스러운 거. 형, 아미, 동생, 미. 제가? 제 스스로한테요? 형, 아미, 동생, 미? 저는 형, 아미는 아니죠. 저는 동생, 미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미. 네. 약간, 동생인데 형들보다 더 위에 있는 동생. 막내 on top. 뭔지 알죠? 아, 이거 또 팬들이 다 나중에 울면은 태그 한단 말이죠. 또 연락 올것 같은데. 네. 사생활 노출로 생활. 노출로 생활? 제가 노출하는 거예요? 저는 사생활 노출. 일단 제가 노출하면서 생각보다 볼거 어디까지 노출인데.
예,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갔구만. 아주 갔고. 네, 저는 사생활 노출이 더 나아요. 저는 왜냐면 별로 숨길 거 없거든요. 사생활 노출이 더 좋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냥 네, 거의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뱀뱀은 핫하다, 쿨하다. 쿨하는 걸로 해야 될까요? 이거 사람들이 너무 차가워지면 뜨겁게 느끼는 거 알아요? 아 몰라요? 어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막 그 막 눈 많이 내린 산 속에서 막 만약에 그 시신 발견하면 항상 그 옷 벗는 상태에서 그거 발견한다고. 왜냐면 너무 추워서 그 뇌가 착각을 해서 되게 덥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갑자기 얘기하고 제가 요즘 괴담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그 디바 제시카 알죠? 여기 장소 되게 비슷하다. 네. 처음 미스테리 엄청 좋아요. 오케이. 내 매력은 body, face. 저는 body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친구 옆에 서 있으면 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제 몸매는 막 좋은 몸매보다는 그냥 아 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수없어 할 것 같아요. 저는 비주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점점 이상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아 이것도 봤죠 영상. 아 그때 저도 영상 보면서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물렁한 복숭아가 더 비싸다 했죠. 맞아요. 저도 물렁한 거 약간 딱 그 물면 약간 주스가 좀 터져야 돼. 그래야 맛있는 거거든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진짜로? 아 좋아하세요? 퍽퍽할 텐데 괜찮아요? 아삭. 아 오케이. 저는 물렁물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다 이거. 하루에 100통 전화하기, 한 달에 한 통 전화하기. 한 달에 한 통 전화하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루 100통 그러면 한 달 3100통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통 전화입니다. 아? 문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통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자해서 만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오케이. 어 오피스 컴퍼니 회사 주세요? 회사 주세요. 회사 주실래요? 저랑 대표님 나이 차이가 한 6년? 6년, 7년 정도 하죠. 네. 대표님 이거 보고 계신가? 아니요, 회사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한 이사님만 부사장까지만 시켜주셔도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아가새가 다른 아이돌 깻잎 떼주기, 다른 아이돌이 아가새 깻잎 떼주기. 허! 좋은 질문인데요, 완전?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가새가 다른 아이돌 깻잎 떼주기, 다른 아이돌이 아가새 깻잎 떼주기. 아니면 그냥 깻잎 붙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이거 그런 거 볼게요. 이집트에 당신을 원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질문 진짜 알고 싶은데. 뱀뱀 이사 가보자고. 오. 대표님 듣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젊어요 지금. 알고 싶다. 2번 다른 아이돌이 아가새 끼니 떼주기. 어? 안 되겠는데? 다른 아가새가 깻잎 떼주기. 네?
그냥 두 장 먹자. 아 그래요? 1번 안 돼. 1번 안 되죠. 나 깻잎 몸통이 좋아해. 그냥 다 씹어 먹어. 아 그쵸. 근데 솔직히 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깻잎에 대한 질문.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떼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너무 ENTJ인가 이게? 깻잎 먹지 마. 그래요. 상추 먹어요. 그냥 깻잎 먹지 않기. 그래 두 장 밥 많이 먹고 두 장 먹을게. 두 장 먹으면 그럼 입에 안 붙어요? 뭐 무슨 차이예요? 모르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골라야 되니까 이 사이에 저는 다른 아이돌이 아가새 깻잎 떼주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집은 여기거든요. 뭔지 알죠? 네. 여러분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그리고 진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잠깐 눈팅 좀 하고 오셔도 되는데 결국 아, 저희한테 돌아오게 돼 있을 겁니다 라는 상상을 하고 싶네요. 카세베르게 첫째 되기, 본가에서 첫째 되기. 뭘 첫째야? 애기? 첫 번째. 아, 본가는 뭐예요? 본인 집에서. 지 집에서 첫째? 아, 그 제 가족의 첫째? 카세베르에서 첫째 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첫째 아들은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네, 뭔지 알죠? 근데 카세베르에게 첫째 되기. 첫째. 그 첫째가 그쵸. 카세베르에게 첫째 되는 게 좋죠. 형들도 친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밌는 질문 많네요. 어, 미쳤다. 190 이거 센티미터 맞죠? 네, 190cm 바퀴벌레와 살기, 190마리의 바퀴벌레와 살기. 190? 그럼 저보다 큰 바퀴벌레가 오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190마리랑 살래. 그걸 살아봤으니까. 얘네 190 있으면 바퀴벌레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저의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오늘 질문 아주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아직 깻잎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다들. 어, 재밌는 거 있었는데. 공장장. Say, 간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장은 공장장이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코너가 있는데 아 잠깐만 그래도 한 마리가 낫지 않을까 라는 대답이 있네요. 저보다 더 큰 바퀴벌레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제 약간 진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코너인데요. 과거의 뱀뱀에게 스스로에게 상장수요. 재미래한테 보내는 편지죠. 네. 네. 모욕함 어디 있어? 네. 이제 이렇게 있고요. 약간 이런 식 어? 예시구나. 아 네. 이건 예시 같은 거고 예시 모르고 손을 좀 볼까요? 매일 멋지느라 고생했상. 아. 뱀뱀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을 마시나 밥을 먹다 부대 위나 아래나 늘 항상 매일 멋지느라 고생했기에 상장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일 근데 스스로가 드림. 누가 썼어요 이거? 아 그래? 이 글씨 진짜 우리 멤버랑 똑같아요. 유겸 글씨체 같지 않나? 예. 약간 제 스스로 안에 드리는 상이네요. 미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면
Okay, so this is a message I send to future, to myself in the future. Ending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상은 바로 뱀이 좀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년이 지났네, 늙었네, 아직도 쿠팡 쇼핑하고 있겠지? 네, 난 10년 후에 너도 걱정이 별로 안 돼. 어떻게든 알아서 살고 있겠지. 사람은 10대 죽지는 않아. 2022년이 그립지? 젊었으니까. 어쨌든 10년 후 너도 화이팅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래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어쨌든 솔직히 1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10년 전 생각하면 2012년인데 2012년이면 그때 아직 연습생이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길었구나, 시간이. 일단 10년 후면 저는 36살. 뭔가 뭐 하고 있을까? 수염은 자르긴 할까? 제 겨털은 또 지금처럼 그냥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절대 안 자라요, 이거. 네. 많은 분들이 저 왁싱하는 줄 아는데 왁싱 아니에요. 네. 자부심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10년 후에는 제가 봤을 때 음악은 하고 있을 것 같고 아마 춤도 아직 추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격하게 추질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아마 어피스 대표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 대표님! 네, 여기는 아가세에게 영상 편지 남기라고 돼 있는데 저는 대표님한테 남기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NBA 경기장에서 지 옆에 앉으니까 인기가 아주 많아졌어요. NBA 끝나고 트위터 들어가는 제 얘기가 없고 대표님이 잘생겼다는 네, 글밖에 없어서 괜히 옆에 두나 싶었고요. 네, 어쨌든 다음에 기회 되면 네, 또 해외 팬분들이 대표님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컴백하면 틱톡 챌린지 한 번만 같이 네 약속. 여러분들 꼭 이 영상 지금 녹화하고 네, 우리 어비스 계정에 남기게 해주세요. 대마 그런 거 욕심 없다며? 그래요 없어요. 그냥 대표님 시킨 대로 해야죠. 오케이 이제 진짜 아가씨 여러분들한테 영상 편지 남길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아 일단 오늘 생일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18살부터 지금 26살까지 어떻게 보면 아기 때부터 저를 아가씨 했던 분들이면 지금 되게 뱀이 많이 컸다 늙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가씨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아직 젊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제가 여러분들 컨셉 보고 싶은 거를 다 반영해서 앞으로 앨범에도 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8년 동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쭉 제가 진짜 36살까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 보고 네 한번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 그땐 나도 어렸지. 그쵸 다 어렸죠.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죠. 빼봐 오늘 12시에 자면 되는 거야? 왜요? 아 또 뭐 물 풀 거라고 그런 걸. 예?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안 통해요. 진짜 저 일을 뭔가 나오게끔 하고 싶으면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46살까지 하자. 아 그래요? 할 수 있죠. 네 우장 네, 마하산 고맙고 사랑해. 아 고맙습니다. 해피 버디 뱀뱀 마마 앤 뱀뱀 땡큐. How's your cat? Oh, my cat? 제 고양이 아직 네, 해외 갔다 와서 아직 못 데리고 왔어요. 지금 계속 바빠가지고 네, 이제는 그래도 좀 다시 여유 생기니까 돌아오게 되면 고양이들 아마 그때도 집에서 비앱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살이 빠져서 그런지 계속 앉아있으면 공대기 너무 아프네요. 이게 저 여기 살이 없어서 뼈가 엄청 뾰족해서 대마 나는 얼굴 보고 입덕했어. 누구 얼굴이야? 제 얼굴 아닐 수도 있잖아. Enjoy the rest of your life. Thank you. 이렇게 Let's spoil something today. 내일도 내 생일이에요. 아 네, 은밀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마시지 말고요. 건강하게 기분 좋게 적당히 매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마. 감사합니다. 하트 누르시고요. 나는 눌러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비협을 이렇게 또 했네요. 이제는 그래도 조만간 해외 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제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비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SNS도 좀 더 자주 올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스포는 오늘 못하고요. 스포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할 것도 없고 일단 모든 축하 메시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남은 생일을 잘 보내고 여러분들도 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 지금 퇴근할 시간일 것 같은데 조심히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birthday message and you know all the wishes you guys sent it to me. You know, I try to see every comment, everything that you guys send. You know, I try my best, and in the future, I will do more live like this. So yeah, I hope you guys enjoy.
And then I hope to see you guys more often in the future. So thank you so much. 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คำอวยพรของทุกคนด้วยนะครับผมยังไงก็เดี๋ยวหลังจากนี้ไปเนี่ยผมจะมาไลฟ์บ่อยๆนะครับผมก็เดี๋ยวเร็วๆนี้เราได้เจอกันอีกนะครับก็เดี๋ยวเจอกันนะครับผม alright guys